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짱버린과 러니에는 2층 룸에 들어가니 마을로 누나고 그의 동생만 있었습니다. 대충 인사를 건네고 술상에 앉았고 짱버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선배님, 동생이랑 저랑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 애들이 다 하고 선배님 동생이 백분제 70%를 그냥 다 가져가니 제 동생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백분제 60%라도 좋으니 야이 액액이야. 백분제 30%라도 주면 고맙게 생각해. 우리 형님이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야야. 하... 이제껏 내 말을 끊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니네 순 다 홍을 꺾고 뭐가 좀 되는 줄 아는데 우리랑 뭐 레벨이 같은 줄 알아? 이 액액들아? 짱벌리는 너무도 답답해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아직은 마로돈과 붙을 실력이 안 되니 좀 참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을로 뜬 동생이 다리 쪽에 머무릅니다. 이어 그 눈길을 본 러니에는 일어나 품에서 포를 꺼내 마을로 뜬 동생이 다리에 대고 빵! 하고 쏩니다. 류화창은 깜짝 놀라서 러니엔 보고 야!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런 눈길로 쳐다봅니다. 어? 마을로 뜬 동생 아니고 마을로 뜬인가? 그는 이어 또 빵! 하고 마을로 뜬이 다리를 향해 포를 쏩니다. 더 놀란 짱벌리는 러니엔을 잡아 창문을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이건 앉은 자리에서 형 동생이 총 맞고 불구가 되게 생겼네요. 이어 마로둔 부하들은 짱벌리는 쫓아가 보지만 놓치고 맙니다. 마로둔은 짱벌린 위치만 제대로 알려주면 20만 위엔을 준다 하고 현상금을 내겁니다. 위치만 되면 20만 위엔이라. 죽이는 건 또 자기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거죠. 역시 마약상들은 스케일이 틀리네요. 짱벌리는 마로둔을 건드리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는 왕시얼류라는 고향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지만 얼마 안 지나서 그 소식은 마로둔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붕괴 감고 있었던 마로둔은 당장 그놈 잡아와! 빨리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와! 이어 그의 부하들은 왕시얼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때마침 짱벌리는 없었습니다. 애매한 왕시얼류 부부만 잡혀갔고 트럭에서 그냥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하지만 왕시얼류는 끝까지 짱벌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어차피 더 패도 희망이 안 보이자 그냥 풀어주고 또 짱벌린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짱벌린이 애인을 잡게 됩니다. 그때의 짱벌린은 이미 이혼했고 애인 하나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리메이로 나오죠. 짱벌린한테는 진짜 이런 애인이 있었답니다. 마로두는 이제야 직접적으로 짱벌린과 관계되는 사람을 잡게 되었죠. 드라마에서는 마로두과 동생이 한위핑의 여친을 강간했었죠. 실제 사실은 짱벌린이 애인을 윤간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너무 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때리고 씻기고 윤간하고 또 때리고 씻기고 윤간하고 이 윤간이란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명의 남자가 여자를 그러면 강간했다고 합니다. 윤간이란 건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를 돌아가며 그런 거죠. 그 여자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짱벌린이 사는 주소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어 그 주소를 알아낸 마로둔 조직원들은 급급히 그 주소로 갔지만 짱벌린은 또 없었습니다. 이때 자기 애인이 소식을 들은 짱벌린은 뚜껑이 열어버립니다. 마약 조직이고 나발이고 쓸어버려! 근데 그는 지금은 못 쓸어버립니다. 마로둔과 짱벌린 같은 이런 피레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조직에서 이 마로둔을 잡았기 때문이죠. 누구일까요? 네,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얘들이 중국에서 제일 큰 흑사회입니다. 짱벌린 애인이 풀려나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하여 여자 윤간죄로 잡히게 되는데 그때 마로두는 억울한 거 하나 있었고 다행인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점은 자기는 짱벌린 애인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시켰다는 죄로 잡히게 된 거고 다행인 점은 마약 밀수 조직이란 건 들통나지 않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그냥 조용하게 감옥에서 5년을 썼습니다. 이어 1996년이 오죠. 짱벌린은 아직도 물류회사를 하고 있었죠. 이때는 마로두는 감옥에서 썼고 순다홍은 병원에서 썼고 있었죠. 짱벌린은 자신이 시대를 즐기고 있었는데 에? 그래도 내가 흑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네. 왜냐하면 띵군 형님이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게 되죠?
마약에 쓸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에이, 또 한번 큰 건 멋있게 하자. 어차피 오래 살 목숨이 아니니. 1996년 5월 24일 이날은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띵구는 또 수류탄 두 개를 목에 걸고 손에 또 포를 쥐고 복면도 하지 않은 채 출발합니다. 얘는 맨날 현실에서 그냥 GTA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싸인 이후 화물센터로 갑니다. 그 안에는 8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명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2명은 모녀였습니다. 그 모녀는 와서 결제하러 왔으니 현금을 갖고 있었죠. 이어 띵군이 문을 뺑 하고 차면 들어왔죠. 그는 큰 봉투를 금고 안에 척 넣습니다. 그리고는 수류탄 뚜껑을 척 열고 에이 수류탄 구경해본 적 있나? 니네 사장 어딨어? 빨리 나와! 직원들 중에는 한 남자가 나섰는데 그의 이름은 리즈회라고 불렀답니다. 사장님이 없는데 뭔 일이죠? 띵구는 그를 보고 야 현금 있는 대로 다 이 봉투 안에 넣어! 돈 없는데요? 하... 이 녀석 봐라. 띵구는 팡 하고 리즈회의 오른쪽 어깨에 대고 한 방을 쏩니다. 그 한 방으로도 화가 안 내려갔는지 또 팡 하고 왼쪽 다리에 한 방 쏩니다. 두 방이 포를 맞고 리즈회는 쓰러집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다른 7명은 멍해서 쳐다봅니다. 저거 진짜로 쏘냐? 누가 움직이라도 해봐! 다 죽여버릴 테니. 띵구는 야 너 여기 돈 될 만한 거 다 갖고 와. 띵군이 이번에 지명한 거는 리잉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리즈회를 보고 겁에 질려 그냥 부랴부랴 직원들 핸드폰 보관하고 있는 자루를 내놓습니다. 띵구는 그 자루를 챙기고 또 어이 너네들 몸에 있는 돈을 다 여기에 넣어. 그 모녀는 두려워서 몸에 있던 2만 위엔을 띵군이 핸드폰 들어있는 자루 안에 넣습니다. 띵구는 이어 그 말 잘 듣는 리잉회를 보고 금고를 열라고 합니다. 리잉회는 쓰러져 있는 그 리즈회의 몸을 샅샅이 뒤져 금고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11만 위엔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역시 큰 돈이었죠. 그는 그 현금을 모두 챙기고 리잉회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전화선을 뽑아. 전화선을 뽑자 띵구는 가서 그 유선 전화기 그 귀에 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당 하고 책상에 쳐서 그걸 뿌려뜨려서 자루 안에다 넣고 챙겼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때 마약에 쩔어서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는 7명 보고 창문 커튼을 찢어서 서로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7명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는 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띵군이다. 경찰들 보고 볼일 있으면 오라고 해. 그리고 내가 가고 10분 안에 누가 움직이라도 하면 다음에 여기 와서 수류탄 버리고 갈 거다 하고 갑니다. 이건 정말 GTA보다 더 게임 같은 상황이죠. 10분이 아니고 40분이 지나서야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들은 경찰들한테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자기가 띵군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밝히고 다녀? 이젠 경찰을 아예 혹으로 보는 거였죠. 경찰이 자존심까지 건드린 거였습니다. 경찰은 TV와 신문에까지 그냥 전면적으로 띵군이 사진을 올리고 포상금을 겁니다. 누가 띵군이 위치를 알려주면 2천 위엔을 주겠다. 띵군이 경찰이 자존심을 건드리다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며칠 지나자 띵군이 여자친구가 공안에 제보하러 옵니다. 그 여자친구는 띵군이 어디 있는지 지역을 그 정확히 알려줍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가는데 띵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감춰둔 그 포와 탄약을 발견하고 또 옷장 속에 숨겨둔 비수와 전화기 그 듣는 그 부분을 발견합니다. 띵군이 없으니 집주인을 찾아 신문합니다. 나는 띵군한테 집을 세준 죄밖에 없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난 몰라. 라고 합니다. 경찰은 할 수 없어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수색합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집을 샅샅이 수색하던 도중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노트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메모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이 전화번호를 눌러봅니다.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구역번호를 잘못 적은 겁니다. 한국처럼 서울은 02이고 인천은 03이잖아요. 그 노트에는 구역번호는 안 적혀있고 그냥 뒤에 전화번호만 적혀져 있던 겁니다. 하나하나 구역을 다 실험해 봤는데
중국 시안이 전화번호를 쓰니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시안 81 모텔인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시안으로 갑니다. 시안은 석가장이랑 거리가 쭉 있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도착한 경찰들은 수사를 통해 며칠 전까지 이 호텔에 묵은 사람은 띵군이 친동생 리젠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스! 이러면 무조건 띵군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찾고 찾다가 드디어 띵군이 확실한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띵군이 애인 말로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경찰들한테 살아서 잡히지 않아! 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화장실 갈 때까지 수류탄 두 개를 몸에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냥 수류탄으로 자폭한다 이거죠. 경찰은 이 말을 듣고 그럼 간단하네. 투항이고 뭐가 유도할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 반응하기 전에 제압하면 되네. 당일 오후 1시 되자 경찰은 드디어 저격수도 다 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특수무장대는 승계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곤 함께 올라온 집주인 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